캔디 크러쉬 소다 210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는 이렇게 특수 캔디를 만들 수 있을 때 시작하시고,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줄무늬, 가로 줄무늬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, 이런 식으로 한 라인을 긁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. 또 나왔네요. 뭔가 잘 풀리려는 개신가? 느낌이 괜찮네요. 시작부터. 얘를 터트려 줘야 되는데, 됐다. 후. 사탕 껍질이나 줄무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후에 한 방을 노려주는 게 좋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고, 가로 줄무늬 물고기를 이용해서 밑에 부분에 초콜릿을 한 번씩 타격해 줬던 것도 꽤 괜찮은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